들어갑니다. 119페이지. 119페이지. 119로 들어간다고요. 부가 징수란 단어가 나왔네요. 그래서 늦게 오신 분들은 동영상을 통해서 앞에 거를 들어야 됩니다. 들어서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지금부터 이해는 뭐다? 납세 절차다. 납세 절차.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 부가징수죠? 부가 뭐예요? 결정해서 부담시키는 거를 부가. 그 다음 거두어 드리는 거를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 징수. 이렇게 납세 절차예요. 납세 절차. 여러분들은 이 학원은 분위기가 좋으니까 한 번에 다 붙을 것 같네요. 아, 작년에도 보니까 20대부터 70대까지 거의 다 붙었어요. 거의 다. 그러나 처음은 안 된다. 그러나 중도에 포기하면 뭐다?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째 시간에 대한민국의 최고령자 합격자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86세. 군산에 있는 아저씨죠? 할아버지라 그러면 기분 나빠요. 아저씨도 한 번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붙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바쁜 거를 다 해놓고 공부에 매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붙으려면 생활 습관을 고쳐야죠. 그죠? 친구 만나면 안 된다. 시험 끝나서 만나야 됩니다. 단 가족은 핏줄이니까 만나야죠. 생활 습관을 고치면 학력에 관계없이 나이에 관계없이 한 번에 붙는 자격증이네요. 자, 그래서 119페이지. 자, 납세지. 항상 납세지는 소재지로 가죠. 소재지 누가 걷어간다? 취득세는 힘센 자, 특광도. 앞에가 소재지예요. 그래야 특광도 경비로 사용할 수 있죠. 소재지. 그러나 실제로는 가까운 데로 갑니다. 시군구로 간다고요. 실제로는. 그래서 시군구는 위임을 받아서 취득세를 걷어줘요. 가까운 데로. 그러나 진짜 주인은 누구다? 특광도. 그래서 이번에 저거 위임이라고. 시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임을 걷어 받아서 걷어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특광도로 보냅니다. 자, 그 다음 양괄호 2번 구체적인 납세지. 1번만 별 하나 딱 붙여요. 항상 부동산은 지자체 경비로 사용하려면 소재지. 그리고 옆에 저거 약자로 소재지 누가 걷어간다? 힘센 자, 특광도가 걷어간다. 나머지는 알 필요 없음. 자, 넘어갈까요? 자, 넘어가면 드디어 뭐가 나와 있나요?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가 나와 있네요. 절차가 나와 있어. 자, 원칙은 뭐라고 찍혀 있어요? 신고 납부.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배운 거를 이제 점검하는 거예요. 칠판 한번 봐요.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취득일이죠? 그래서 취득일로부터 스스로 알아서 며칠 이내?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60일 이내에 스스로 알아서 어떻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면 끝납니다. 그래도 60일에 미칠 거예요. 일반 거래. 그래도 60일. 60일 찾았어요? 60일. 그럼 이 취득일이 어떤 날이에요? 포괄적인 용어죠? 돈 주고 사면 잔금 지급일. 잔금이 끝난 날 돈 주고 사면, 상속받으면 상속개시일, 증여받으면 계약일. 이거를 뭉퉁그려서 뭐라 그래요? 취득일. 돈 주고 사면 취득일이 언제예요? 잔금 지급일을 얘기한다고요. 그럼 잔금이 끝나면 내 거죠? 세금 계산을 출발해서 60일 이내에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은 이제 뭐가 나와 있나요? 거기 2번은 지금 한 번 출제된 적이 없고, 자, 3번 출제된 것만고 상속. 자, 상속이네. 상속받으면 상속세도 내야 되지만 내 걸로 만들려면 취득세도 내야 된다고요. 그럼 상속은 취득일이 언제예요? 상속은 상속 개시일, 죽은 날. 그리고 항상 뭐를 확인해? 말일. 날짜 계산 복잡. 말일부터 몇 개월? 6개월 또는 뭐다? 9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6개월. 과로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한 명만이라도 있을 때는 9개월로 갑니다. 6개월, 9개월. 과로 외국자가 들어가면 9개월이에요. 나머지는 법정 신고 기한이 며칠이라고요? 60일. 왜 상속은 6개월, 9개월이에요? 상속은 상속 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죠. 분할, 왜? 부자들은 상속이 개시되면 100%가 싸웁니다. 국세청 통계예요. 100%가 싸운대요. 부자들은 왜? 좋은 물건 가지려고. 왜 싸워? 형제자매는 안 싸워. 옆에 다른 핏줄이 있잖아. 다른 핏줄 때문에 싸워요. 그럼 우리 와이프도 다른 핏줄이잖아. 우리 시골에 아버지 땅 200평이 있어. 아파트 하나 있고. 그럼 그걸 조사해. 한 달에 한 번씩. 아파트값 올랐다고, 땅값 올랐다고. 그거는 뭔 뜻이야? 다른 핏줄이 넘보는 거야 지금. 형제자매는 사이가 좋아. 다른 집을 눈치를 보게 된다고요. 그래서 부자들은 싸운답니다. 그래서 상속만 6월 9월 재산 분할은 기간을 주고 나머지는 전부 며칠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60일. 자, 그 다음 오른쪽 갑니다. 4번. 오른쪽 꼭대기 4번 별 하나 딱 붙여요. 별 하나 딱 붙여서요. 자, 신고 납부 기한 이내에 뭐를 한 거야? 등기를. 그럼 여기 보자고요. 자, 아파트를 취득했잖아요. 그럼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면 돼? 잔금 끝날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는 거야. 근데 불안하니까 60일 전에 등기를 먼저 치죠. 아, 잔금 끝나면 등기 접수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 전에 대부분 내 걸로 만들려고 등기를 먼저 친다고요. 그럼 세금은, 지금 세금을 배우는 거야. 취득세는 언제까지 낸다? 등기등록 전까지 신고 납부입니다. 그래서 4번이 그 얘기예요. 밑줄 그어요.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취득세, 세금이에요. 세금은 언제까지 납부한다?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뭐를? 취득세를. 알아들었나요? 그럼 뭔 뜻이에요? 전까지는 언제를 얘기할까요? 등기 접수하는 날까지. 이렇게. 그럼 전까지 돈을 내는 거예요. 취득세를. 돈을 내면 은행에서는 뭐를 줘? 영수증. 영수증을 받고 등기서류에 첨부해서 등기소로 발길을 향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언제까지 낸다? 전까지, 접수할 때까지. 그래서 영수증을 받아서 등기서류랑 합쳐서 등기소로 가는 거예요. 전까지 내고 가야 된다. 그래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맑게 알아들으셨어요? 모르면 이제 다음에 또 배우고 계속 반복 반복입니다. 자, 넘어가죠. 넘어갈까요? 자, 123쪽으로 갑니다. 123쪽 꼭대기 먼저 가요. 자, 그럼 칠판 보세요. 이렇게 성실하게 법정 신고 기한 안에 신고 납부하면 끝나죠. 그러나 안 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행을 안 합니다. 이행을 안 해. 그러면 누가 세금을 결정해줘요? 정부가. 정부가 결정할 때는 그대로 결정할까요? 세금을 늘려서 결정해줄까요? 세금을 늘려서. 그럼 세금을 늘리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가산세.
세금을 늘려요. 그럼 가산세가 붙으면 징수 방법이 뭘로 바뀔까요? 보통 징수로 바뀝니다. 이렇게. 보통 징수가 뭐예요? 통보하고 걷어간다. 즉 보통 징수는 우리들에게 뭐를 발행해 준다? 고지서. 그럼 고지서를 받잖아. 세금이 늘어난 거야. 그럼 고지서를 받고 납기 내에 납부를 하면 끝나죠? 그럼 모든 인간이 미납해. 일부는 미납하죠? 납부를 안 했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뭐가 붙어가요? 가산금이부터 이렇게. 그다음 모든 신고납부하는 세금의 절차는 원칙은 신고납부한다. 안 하면 가산세를 붙여서 예외가 뭐다? 보통징수한다. 그럼 고지서가 날라왔네요. 그럼 고지서 속에는 뭐라고 찍혀 있어요? 납기 내 세액과 납기 후 금액으로 구분해서 날라와. 그럼 미납하면은 이게부터 가산금 네 글자로 뭐라고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연체이자. 모든 세금은 납기 내에 납부 안 하면 연체이자가 붙어. 연체이자. 연체이자의 이름을 세법 용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가산금. 그래서 오른쪽 나왔네. 가산세가 붙으면 무슨 징수? 보통 징수. 자, 취득세 납세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행을 안 했죠? 그럼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뭐를 합쳐서? 가산세를 합쳐서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우리들에게 뭐가 날라온다? 고지서를 발급. 이거를 네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고요? 보통징수. 그럼 옆에 보통징수라고 적으라고요. 고지서를 발급해서 걷어가는 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고요? 보통징수. 그럼 여러분들이 지난달에 배웠잖아. 11월 달에 배웠죠 이거? 가산세.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다 배운 거예요. 이거 한 장짜리로 가산세 배웠죠? 그러니까 세법은 한 장으로 시작해서 한 장으로 끝난다. 그럼 가산세는 뭐와 뭘로 나눌까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뭘로 나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 불성실 이행을 안 했잖아. 뭐를 물어보는지에 따라 율이 달라져요. 자, 배운 거를 정리하는 거예요. 칠판 봐요. 그럼 신고불성실은 뭐와 뭘로 나눈다? 무신고. 아예 신고를 안 해. 10억에 샀는데 아예 안 해. 그럼 세금이 몇 프로 늘어나? 20%. 시험은 분수로 나와요. 100분의 20. 아예 신고를 안 해.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신고하는데 적게 신고해. 과소. 그러면 10% 늘어나. 10억에 샀는데 그냥 5억만 신고하는 거야. 5억에 대해서 10은 늘어나. 그러나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합니다. 그럴 때는 몇 프로 늘어나? 40%.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죠? 뭔 뜻이에요? 거래를 은폐합니다. 장부를 조작합니다. 거래가 없는 것처럼. 걸렸다 그러면 40%가 늘어나. 그 다음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적게 신고해. 과소. 이거 뭔 뜻이야? 다운 계약서를 쓰고 들어가. 다운 계약서는 정상이 아니죠? 사기 부정. 40%가 늘어나.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사기 부정한 방법일 때는 무조건 40%. 아닐 때에는 20 또는 10으로 간다고요. 자, 그 다음 납부까지 안 하네. 그럼 납부는 늦게 내면 늦게 낼수록 손해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따져. 지연 일자에 따라 얼마씩 붙어간다? 만 원당 3원. 그래서 퍼센트로 물어볼 때는 0.03%. 시험은 퍼센트로 안 나와요. 분수로 나온다. 그래서 모든 신고하는 세금은 제 날짜에 돈이 없더라도 신고를 해둬야 돼요. 그럼 나중에 밑에 것만 붙어서 고지서가 날라온다고요. 둘 다 안 하면 둘 다 붙어버려요.
반드시 유를 암기하자. 이거 암기 다 끝났어요. 자, 무하면 몇 프로 늘어나? 20. 무하면 어디를 보면 나와? 2가. 내 다리 2개. 2개 2잖아. 적게 신고하면 절반이고.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떼어먹었네. 죽여 살려. 죽여 살려. 죽여. 죽이는 거를 뭐라 그래? 사형. 중요 숫자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느낌으로. 아, 죽이는 거를 뭐라 그래? 사형. 40%. 그럼 납부는 만 원당 얼마씩부터 3원. 일명 숫자 배열이 뭐야? 만, 세, 삼. 납부하면 시원하잖아. 만, 세, 삼이라고요. 만, 오 하면 틀려요. 이거는 암기하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암기하더라도 무대뽀로 암기하면 금방 까먹어요. 응용을 해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번 무신고. 무 하면 내 다리 2개 20. 100분의 20 밑줄 긋고. 자, 2번 사기부정. 2번 사기부정은 죽여 살려. 죽여. 4, 0, 100분의 40. 그 다음 2번은 과소. 무신고의 절반이죠? 100분의 10. 10%. 그 다음 2번 사기부정. 박스에 1번만 알면 돼. 기초는. 사기부정. 박스에 1번 사기부정이죠? 4, 0, 40%. 그 다음 밑에 3번은 뭐다? 납부. 납부 불성실은 하루하루부터요? 하루하루. 박스만 보면 돼. 제일 아래. 일명 숫자 배열이 뭐다? 만분의 3. 일명 만, 세, 세. 납부하면 시원하니까. 자, 넘어가요. 자, 넘어가서 이제 기초과정에서 4번. 124쪽 4번. 가산세는 가산세인데 무슨 가산세다? 중가산세. 중자가 붙었지요. 4번 중자 붙었죠? 중자. 자, 오랜만에 졸릴 때가 됐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납세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계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왜 보통 징수예요? 가산세가 붙었으니까. 포인트는 첫 번째 밑줄 거예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 팔아먹은 거죠? 이럴 때는 10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40도 아니고 폭탄 80%. 그럼 취득세가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면 800이 붙는다는 거야. 1800. 신고를 아니하고 매각.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다? 갑을병. 갑을병 가장 잘하잖아 이거. 갑을병 취득합니다. 그죠? 근데 뭐였어? 신고를 아니하고 팔아먹은 거야. 매각. 이 녀석도 취득합니다. 근데 어떻게 팔았어? 신고를 아니하고 매각했다. 이 뜻은 뭐예요? 결국 미등기 전매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중간 생략등기죠? 그럼 소유권이 갑에서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세금 떼어먹으려고 중간 생략등기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걸렸다. 걸렸다 그러면 취득세를 몇 프로 붙여버린다? 80%. 왜 80% 붙일까요? 미등기 전매는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부정한 방법이에요? 부정한 방법이잖아요. 부정한 방법이죠? 그럼 부정한 방법을 몇 번 썼어? 두 번 썼네. 두 번 썼죠? 한 번 쓸 때마다 사용시켜야지 40. 이렇게 40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80이란 숫자가 나온 거예요. 두 번 썼기 때문에 한 번 쓸 때마다 40%씩 붙는 거예요. 숫자는 만든 이유가 있다.
부정한 방법을 두 번 썼네. 알아들으셨어요? 기억이 안 날 때는 어떻게? 기억이 안 날 때는 이거 신고 안 하고 매각했잖아. 각하면 공원에 뭐가 기억나? 각. 팔각정? 각하면 공원에 팔각정 80%. 팔각정에서 매 맞는 거야. 매각. 왜 매 맞죠? 미등기 전 매했다 걸렸으므로 80대를 때려버리는 거야. 숫자는 이렇게 해서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느낌으로. 매각 하면 공원에 뭐를 기억하라? 팔각정 80%. 너무 유치하네요. 그죠? 못 외우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밑으로 내려와요. 6번. 6번 내려와요. 자, 6번은 밑줄 그어 개인이다, 법인이다. 법인. 법인만 이용을 쓰는 거예요. 법인은 장부를 작성하고 보존해야죠. 그래야 사실상 거래가액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박스의 1번이 그 얘기예요. 장부를 작성하고 보존하라. 즉 증거자료를 갖춰라. 2번으로 들어가요. 2번 박스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취득세 납세하는 법인이 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뭔 뜻이다? 장부 작성과 보존을 안 했다. 그랬을 때는 세금을 늘린다. 몇 프로 늘린다? 10%. 100분의 10 가산한다. 세금에. 100분의 20 하면 안 돼요. 100분의 10. 그럼 법인은 열받아요? 기분이 좋아요? 열받잖아. 법인 열받잖아. 10% 늘어나. 열. 열. 이 갈려 하면 큰일 나. 열. 열받아요. 자, 그 다음 오른쪽. 자, 오른쪽 참고 시커먼 박스. 시커먼 박스 나와 있죠? 매각 자료 및 등기 자료 통보는 보지 말고 넘어갑니다. 넘어갔어요? 넘어가자고요. 자, 넘어가면 이제 126쪽. 마지막 뭐가 나오나요? 면세점. 면세점이에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세금을 면제하는 기준점. 취득세는 취득했다고 다 세금을 내는 게 아니죠. 면세점 제도가 있다. 취득가액이 얼마 이하? 50만 원 이하는 세금이 없습니다. 이하. 50만 원이요. 50만 원. 세금을 면제하는 기준점. 면세점이라 그래요. 공항에 면세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공항의 면세점은 상점이야. 어디 가서 저 어제 제가 대구에서 강의하고 올라왔는데 이걸 물어보는 거야. 공항의 면세점과 똑같은 거냐. 날씨도 추운데 다른 거예요. 그건 상점을 얘기한다.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약간 지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야 합격을 합니다. 공부에 미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스카이 대학 대략 이 들어간 애들은 공통이 뭐다? 공부에 올인하잖아. 스마트폰도 뭐만 봐? 부모랑 연락하는 것만 봐.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 스마트폰이 주가 돼. 그게 달라요. 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그럼 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으니까 꼼수 부리죠. 어떻게 꼼수를 부릴까요? 분할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보완적인 조치가 2번이에요. 자, 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분할 취득합니다. 그래서 법을 보완해 놓은 거예요. 분할 취득 못하게끔. 자, 그래서 1월 달에 분할 취득 50만 원짜리 취득합니다. 그럼 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죠? 그 다음 3월 달에 40만 원짜리를 취득해다. 세금이 없잖아요. 그럼 몇 건이야 이거? 전후 두 건이잖아. 두 건이죠? 그럼 두 건이잖아 이거. 한 건 두 건이잖아. 그럼 이거를 몇 년 이내라면? 1년 이내라면 두 건이지만 몇 건으로 본다? 한 건으로 봐서 한 건은 얼마야? 90만 원. 50만 원 넘어갔죠? 이럴 때는 세금을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그래서 이번에 그 얘기예요. 몇 년 이내, 1년 이내. 왜 1년 이내? 수많은 수차 중에 모든 세금은 1년에 한번 걷겠다는 의도입니다. 1년 이내. 그리고 두 번째 출은 뭐다? 전후. 전후잖아. 1월달, 3월달. 이거를 여러 건으로 보지 않고 몇 건으로 본다? 한 건. 한 건으로 봐서 50만 원 여부를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네 번 출제된 거예요. 네 번. 이 숫자 어떻게 정리해요? 이 숫자. 면세점. 알아들었나요? 면세점이야. 점. 점이 있다고. 점. 수만에. 여러분들 점 몇 개야? 솔직히. 사람은 있잖아요. 최소 100개 이상 점이 있대요.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근데 점 빼러 가는데 점 몇 개만 빼는 거야? 하나. 이거 5 점 빼러 가자.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5 점 빼러 가는데 다 빼지 말고 왕점 하나만 빼라. 1년이에요. 1년. 5 점 빼러 가자. 하나. 1년 숫자가. 그래도 왕점 하나 빼는데 피부과 가봐요. 50만 원 들어가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취득세, 부가세 4번. 붙여서 내는 세금이죠? 두 개가 붙잖아. 옆에는 출제된 적이 없어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부가세. 둘 다 붙는다고요. 왜 둘 다 붙어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기초 강의 끝.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대표 예제가 나왔네. 자, 1번은 아무런 말이 없으면 과로가 뭐다? 60일. 근데 상속 나왔죠? 아무런 말이 없으면 몇 개월? 6개월. 외국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네요. 절대 5번 찍으면 안 돼요. 4번. 6개월. 외국자가 없으니까 6개월. 자, 오늘 배운 거를 문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자, 5번 먼저 풀어봐요. 하나에 20점씩. 5번 먼저 풀어보세요. 안 배운 거는 제끼고 배운 한도 내에서 항상 답이 나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5번. 자, 5번에다 몇 번이요? 1번. 나머지는 다 맞는 거. 1번. 포인트가 뭐다? 신고를 아니하고 매각하면 각 팔각정이 나와야죠. 100분의 50이 아니라 80으로 고치라고요. 답이 1번이에요. 나머지는 다 맞는 거라고요. 자, 엎어요. 1번으로 갑니다. 자, 1번 풀어봐요. 1번은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이네. 1번에다 몇 번이에요? 다 풀어보고 지금 대기 상태죠? 안 풀어보면 못 따라와요. 문제라도 쉬는 시간에 읽어봐야 돼요. 빨리 풀어보세요. 자, 1번에다 몇 번이에요? 옳은 거. 3번. 아, 몇 번? 2번.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답 2번이죠? 자, 1번은 왜 틀렸어요? 광어. 제외한이 아니라 포함한. 이렇게 가야죠. 광업권, 어업권. 제외가 아니라 포함.
길 가다가 광업권, 어업권, 광어 보이면 포함해요. 그 다음 3번은 왜 틀렸어요? 설립시 과잠조주.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본다 틀렸다나 보지 아니한다. 이유는 이중과세니까. 본다가 아니라 보지 아니한다라고 쳐야 돼요. 자, 그 다음 4번은 지목변경. 가액이 증가됐죠? 취득으로 본다 아니한다 틀렸네. 본다와 보지 아니한다를 구분해야 돼요. 자, 그 다음 5번은 부담부 증여네. 뭐를 물어봐? 채무. 채무는 나가는 돈이죠. 갚을 돈이니까 뭘로 취득한 걸로 본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잘 안되면 보관했다가 다음 코스에 확인하세요. 2번. 자, 다음은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오늘 배웠죠. 1번 취득가액이 100만원 부과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면세점 50만원이 부과하지 않죠. 100만원은 부과해요. 50만원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세 글자로 면세점. X네요. 그 다음 2번은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 해당할 때는 낮은 세율로 가다가 갈까요? 높은 세율로 가다가. 높은 세율. 낮은 세율 틀렸네. 그럼 3번은 배웠잖아요. 국가 유상. 국가 등은 믿어주죠?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과세표준. 그럼 국가 등은 언제나 뭐만 써? 사실상 취득가액, 연보금액. 맞잖아요. 국수공판장 검증은 언제나 뭐다? 사실상. 답은 3번이에요. 그럼 정답은 3번. 4번은 지금 안 배웠고 5번으로 가요. 나머지 5번 배웠잖아. 유상거래. 뭐를 돈 주고 샀어? 주택. 6억 원 이하니까 몇 프로? 1%. 6억 이하는 1. 근데 2 틀렸잖아요. 1%지. 2를 뭘로 고쳐야 돼? 1로.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자, 그 다음 4번. 자, 지방세법상 농지의 물건이 농지를 어떻게 해서 교환. 교환은 유상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럼 교환은 유상이니까 농지는 몇 프로? 3%. 그러니까 3이 답이죠. 1000분의 30. 답이 몇 번이다? 4번. 자, 마지막 문제. 자, 4번.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표준세율. 전체를 물어보네요. 한번 시간 드릴게요. 한번 해봐요. 반드시 암기해야 돼, 4번은. 이거 맞추면 거의 합격권에 들어갑니다. 못 맞추는 분은 노력해야 돼요. 지금은 못 맞출 수도 있어요. 자, 풀어봤다 가정하고 답이 몇 번이에요? 몇 번? 답이 5번이에요. 알아들었나요? 자, 이 기억봐. 상속. 상속은 숫자별로 돼. 어떻게 돼? 38? 상속하면 38광땡. 농지가 싸죠? 3. 2만 붙이면 돼요. 맞네. 그 다음 니은은 합유 총유물. 앞에 더 하나 적어. 공유물. 하나 더 적으라고요. 공유물. 정치인 기억하라고 그랬죠? 032. 2만 붙이면 된다. 23 맞네요. 자, 그 다음 원시는 바로 뭘로 간다? 282. 원시는 282잖아. 원시인. 28 맞네요. 자, 그 다음 리을은 뭐다? 상속 외에 무상은 증여잖아. 그럼 증여받으면 숫자별이 어떻게 돼? 광복절 하리로. 누가 받았다? 비. 비영리는 2만 붙이면 돼요. 이렇게. 비영리는 싸잖아. 28. 다 맞는 질문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네. 자, 오늘 날씨도 추운데 학원 나와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은 공시법이에요. 그래서 공시세법은 격주 수업이므로 진짜로 조심해야 돼요. 공시세법은 격주니까 열심히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